문재인은 공산당이다. 사법부의 김일성 장학생 있다. 라며 전쟁을 선포한 고영주 이사장은 문재인이 검찰에 고소함으로써 재판 중이다.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신분으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라 했고 이에 문재인의 고소로 1심에서 일부 패소 후 재판부를 민주당 판사들이라고 비난했다. 고영주 이사장은 이 사건으로 현재 2심 재판 중이며 용기 있는 애국보수의 기치가 됐습니다. 문재인이 고영주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은 지난 2015년 9월이다. 고영주 이사장은 2013년 1월 4일 서울 플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 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불임사건 변호를 맡았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 확신한다 밝혔습니다. 애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됐다가 같은 해 11월 전국원 논노동조합도 고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사건은 선거, 정치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로 재배당됐었다. 하지만 검찰이 고소된 지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사건 처리를 하지 않아서 일부러 수사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었는데 문재인이 정권 잡자 말자 재판이 진행되었고 고영주 이사장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지만 항소한 상태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 재판에서 골수 좌파들이 재판장 주변에서 출석하는 고영주 이사장에게 달려들어 야유를 퍼붓는 등의 신변의 위해를 가하는 것이 보도되자 특전사 출신의 애국보수단체는 군복을 착용하고 10여 명이 근접 경호하여 법정에 안전하게 출석하여 정직한 소신과 용감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근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전사 출신 박창하 장군 이하의 600여 명의 회원들은 비록 몸은 예비역이나 몸과 마음은 아직 국가체제 수호에 헌신하겠다며 앞으로도 순번제로 10에서 20명 단위의 소부대로 편성하여 계속적으로 고영주 이사장의 신변 보호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영주와 문재인 싸움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싸움이 아닙니까? 불임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공산국가 건설을 위한 의식화 교육 사건, 즉 공산화 교육 사건이라고 확정 판결이 난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판단은 불임사건은 공산주의 혁명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논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임사건 변호인이었던 문재인은 나는 변호인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것은 허위이고 문재인은 초심이 아닌 재심사건의 변호인이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고영주 이사장은 문재인이 고영주의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불임, 항림, 사건의 세력이 정권을 잡았고 진급에서 누락을 통보받은 고영주 이사장은 자진 사퇴합니다. 당시 정권 잡은 노무현과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이 몰랐다는 것이 상식일지 아닌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지금 현재는 정권 홍위병으로 보이는 MBC, 언론노조가 파업 강행으로 정권 홍위병이 되어 고영주를 쫓아내려 파업을 하는 게 아닌가. 문재인은 공산주의식 사유재산 폐지, 생산공유나 북체제 찬양 등의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고영주 이사장의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공산국가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이 정말 무서웠나 보다. 현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단독심 조정 레판사가 담당하고 있다. 고영주 이사장이 말하는 문재인이가 북한의 주의 주장을 지지하고 추종하였다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재인이는 나는 불임사건의 변호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팩트는 문재인이 확실히 불임사건의 재심 변호인이 맞다. 가 문재인의 북한 대남 전략 민족해방주의 인민민주주의 혁명로에 부합한 언동. 1.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2.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주장. 3. 한미연합사 해체 주장. 4. 미북평화협정 체결 등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 유도활동 기도. 5. 연방제통일 주장. 나. 북한식 사회주의 사상으로서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 결정한 결정적인 근거인 진보적 민주주의를 지향했다. 최근 헌재의 통진당을 해산, 위헌심판에서 통진당을 해산해서는 안 된다고 유일하게 주장했던 재판관 김희수를 헌재소장에 앉혔다. 그 밖에 북한의 비합리적인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에 유리한 언동을 자행했다. 1. 국정원 해체. 2. 통진당, 한총련, 정교조 등을 비호. 3.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을 북한에 물어본 대북결제 파문을 일으켰다. 4. 북한을 주적으로 표기하는 것을 반대했다. 5. 집권하면 북한을 우선 방문하겠다고 발언했다. 6. 북한의 핵위협을 받는 상황에서조차도 대북제재를 반대했다. 7.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주장했다. 8. 사드 배치를 불허했다. 9.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했다. 10. 천안함 폭침을 천안함 침몰이라고 했고 북한의 책임이라고 말한 이명박 정부의 주장을 비방함으로써 사실상 북한 소행임을 부정했다. 11. 한일 군사정보 교류협정 체결에 반대했다. 라. 중요한 심증사항. 1. 양동안 교수의 의견서. 문재인의 주장은 공산당이 허용되지 않은 나라에서 공산주의자가 보이는 언동상의 공통된 특징 11가지 유형 모두에 해당한다. 마. 탄핵이 기각되면 민중혁명 밖에는 없다는 발언. 민중혁명이란 단어는 공산당의 용어이다. 아. 공산주의 운동인 부림사건의 무리들과 일평생 동지가 된 사실. 4.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감정표현. 문재인의 자서전인 운명의 명시안. 월남전에서 미국이 패배하고 공산화된 것을 보고서 희열을 느꼈다. 는 표현. 아. 노무현 정권 비서실장을 하면서 국가보안법을 폐기하지 못한 것이 뼈아픈 일이었다고 표현한 것. 4. 노무현의 방북 시 NLL을 폐기하고 연방제를 지지하는 10에서 4선언에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합의문에 담겨 있었다. 어디 가서 혼자 만세 삼창이라도 하고 싶도록 감격스러웠다는 서술. 자, 내란 선동범 이석기를 2회에 걸쳐 가석방해주는 등 공산주의자에 대한 호감을 드러낸 것. 자, 문재인이 북한을 추종한 것은 항목만 나열해도 이렇게 많은데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공소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고영주 이사장은 정확한 팩트를 제시하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가 맞다고 선언한다. 애국시민 여러분, 전군 구국 동지연합회원 여러분, 우리들의 아낌없고 한결같은 지원을 받는 고영주 이사장에게 국민적인 강력한 지지와 협력이 확산되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 10월 전군 구국동지연합회 구국포럼 태극전단 대인 어김 울림.